예 안녕하세요 도깨비 불입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영상으로 일진 관찰 일기를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기해년의 무진월의 기묘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제가 뽑지를 않았고요. 이렇게 지금 흐름이 3주만으로 저는 일단 일진을 뽑고 있습니다. 일단 기회년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내 주변 사람들, 예, 모두 천간에 지금 비겁이 떴어요. 내 주변 사람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사업 파트너, 이런 분들이, 어, 나에게 뭔가 좀 일적으로 의지를 하려고 하고 맡기는 하루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천간에 다 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늘 하루 종일 전나 자신한테 나 자신한테 와서 어 내가 힘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가족들 사업 파트너 경쟁자분들께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하고 어 이런 거좀 해보지 않으실래요라고 일적인 어떤 기회 이런 도움을 좀 주려고 나서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 뒤로 갈수록 오늘 같은 경우는 목기운이 강해지는데 어,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인 경우 남편분들께서 가족 중에 환자를 돌봐주신다거나 혹은 병원에 가주신다거나 혹은 남편분께서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뭐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신다거나 혹은 본인이 남편분께서 굳이 어, 환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하다못해 직장에서 누가 다쳐가지고 그 사람을 차에 실고 어, 병원에 같이 가드리고 그런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해주신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하루고요. 음, 그리고 기혼자분들이 꼭 아니시더라도 나 어떤 어, 미혼인 상태라 하더라도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이 직장에서 어떤 병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 의사 직권이나 간호사 직권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들이죠. 그런 일들이 일반인들한테도 일어날 수가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 이 일들은 언제쯤 풀리냐고 그러면 퇴근 직전에 풀려요. 퇴근 직전에 풀려서 어 저녁에는 괜찮습니다. 뭐 가족이 생겨서 다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앞으로도 일진일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영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